노래 부르면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기쁨으로 노래 부르면 기쁨으로 노래 부르면 들어주시네 간절하게 기도 드리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들을 하셨는지 우리가 찬양을 통해서 한번 고백해보고 찬양해보았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우리 위대한 이야기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실 우리 하나님께 우리 모두 소나기 박수 드려요. 네, 친구들, 오늘은 혼자서 하는 일이 아닙니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 친구들과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여기 전도사님이 있어요. 그렇죠? 여기 전도사님이 있는데 제가 이 땅에 스스로 존재했을까요? 아니면 누군가에 의해서 이 땅에 나오게 됐을까요? 누군가요? 네, 누군가에 의해서 저는 이 땅에 나오게 되었어요. 과연 누구일까? 엄마. 또? 엄마. 네, 엄마와 아빠, 하나님도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제 육신적으로, 육체적으로는 엄마와 아빠를 통해서 이렇게 이 땅에 태어나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러면 친구들, 제가 엄마랑 아빠를 닮았을까요? 닮지 않았을까요? 닮았을까요? 아니요. 제가 어릴 때 개구쟁이였는데 엄마, 아빠, 친구분들이 우리 집에 와가지고 저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승현아, 너 저 다리 밑에서 주워왔대. 그러면 제가 나 정말 다리 밑에서 주워온 아이인가? 해가지고 막 울었어요. 막 울었던 기억이 나요. 그런데 자라면서 생각해보니까 아, 나는 엄마, 아빠의 아들이 맞구나 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엄마, 아빠의 모습과 제 모습이 닮은 점이 너무 많이 있기 때문이에요. 어떤 점이 닮았냐면 제가 웃는 모습도 닮았고요. 제 쌍꺼풀도 닮았고요. 제 보조개도 닮았고요. 저의 이 광대뼈, 튀어나온 광대뼈까지 닮았어요. 모든 것을 봤을 때 저는 엄마의 아들인 걸 확신하게 되었죠. 저희 어머니는 영양사라는 직업을 가지고 계세요. 영양사. 우리 친구들 영양사가 뭔 줄 알아요? 네. 영양에 맞는 식단을 골고루 짜가지고 식당에서 이렇게 음식을 이렇게 메뉴를 짜는 일을 하는 게 바로 영양사예요. 저희 어머니가 영양사인데 음식을 저는 생각할 때 어머니 음식이 제일 맛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어릴 때 보면 엄마가 음식 만드는 거를 늘 보곤 했어요. 음식 만드는 걸 보곤 했어요. 그래서 엄마가 음식 만들 때 도마에 칼질을 하면 그 칼질하는 걸 보고요. 나물을 무칠 때는 나물을 무치는 장면을 보고요. 생선을 구울 때는 생선을 굽는 장면을 제가 눈으로 봤던 게 기억나요. 그리고 제 스스로 그거를 따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전도사님의 취미가 뭐냐면 네, 요리예요. 요리. 전도사님은 요리하는 걸 참 좋아해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요리를 가지고 왔습니다. 친구들 이게 뭔 줄 알아요? 자리에 일어나면 안 보여줄 거예요. 네, 미역국이에요. 미역국. 미역국. 진짜 먹고 싶다. 손 들어보세요. 아우, 네, 너무 많았어. 우리 여기 앞에 있는 친구 나오세요. 맛 없으면 맛 없다. 맛있으면 맛있다. 솔직하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제가 떠먹여 줄게요. 맛있어. 맛있어. 들어가세요. 고마워요. 맛있대요. 모르겠어요. 우리 친구가 진짜 맛있어서 맛있다고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요리를 너무 좋아해요. 왜냐하면 어머니께서 요리하는 모습을 늘 보면서 자라왔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가끔씩 이런 미역국도 해가지고 먹고요. 김치찌개며 여러분 좋아하는 닭갈비, 닭도리탕 이런 거 다 만들어서 먹어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친구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엄마의 요리하는 모습을 어떻게 했나요? 닮아갔어요. 닮아갔어요. 우리는 엄마, 아빠의 모습을 보면서 닮아가게 되어 있어요. 닮아가게 되어 있어요. 잊지 마세요. 우리는 부모님의 모습을 닮는다. 두 번째, 친구들 이게 뭐예요? 이건 과일인데 과일 중에 토마토라고 하는 과일이에요. 네, 토마토. 토마토는 채소예요. 네, 그래요. 채소. 자, 이 토마토 하면 또 떠오르는 게 있는데
제가 재밌는 이야기를 들려줄게요. 잘 들어보세요. 어릴 때 초등학교 다닐 때였는데 제가 학교까지 걸어가는 곳에 비닐하우스라는 게 있었어요. 비닐하우스가 뭔지 알아요? 네. 토마토를 키우는 비닐하우스가 있었는데 그 비닐하우스 안에 이런 토마토가 자라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학교 가면서 이 비닐하우스를 보면 아 먹고 싶다. 아 나도 저 토마토 너무 먹고 싶다 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런데 몰래 가서 먹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면 남의 걸 훔치는 나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토마토를 먹고 싶었는데 차마 들어가서 몰래 따먹지는 못했어요. 어느 날 제 친구 중에 지금도 기억나요. 동명이라는 친구가 있었어요. 동명이. 동명이가 같이 가는데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승현아, 너 혹시 토마토 좋아해? 오, 나 엄청 좋아하지, 토마토. 그러더니 갑자기 그 하우스에 들어가는 거예요. 호! 근데 저는 아무 말 못했어요. 왜냐면 이거 나쁜 행동인지 알면서도 제가 너무 먹고 싶으니까 못마땅해 하면서 따라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동명이가 따서 주는 토마토를 맛있게 먹었어요. 먹고 있는데 순간 문이 열리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지? 어떤 아저씨가 들어와가지고 저랑 눈이 딱 마주치는데 제 순간 얼굴이 빨개지는 거예요. 내가 무슨 죄를 지었구나. 죄를 지은 거예요? 죄를 지은 건 줄 알았어요, 그 순간. 근데 동명이가 옆에서 뭐라고 했냐면, 아빠! 내 친구 승현이에요. 순간 저는 안녕하세요. 인사를 한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 비닐하우스가 누구네 거였냐면, 동명이네 아버지가 재배하고 있는, 그 운영하는 비닐하우스였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제가 토마토를 먹었던 기억이 있는데, 친구들 생각해 보세요. 제가 동명이를 몰랐다면 거기 가서 정당하게 토마토 먹을 수 있을까요? 없어요. 그런데 동명이가 있었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서 토마토를 먹을 수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동명이는요, 그 토마토를 재배하는 비닐하우스 주인의 아들이었거든요. 우리는 아들로서 혹은 딸로서 부모님의 권리를 누려요. 대통령이 대통령의 집에서 사는데 대통령의 집에서 잘 수 있는 사람이 그 경호원들이나 높은 사람들 말고 또 있어요. 누군지 아세요? 대통령의 부인이나 가족들이에요. 가족들. 권리가 있는 거죠. 저는 지난주에 집에 다녀왔어요. 집에 갔는데 제가 오랜만에 집에 갔거든요. 굉장히 오랜만에 집에 가가지고 집에 도착을 했는데 문 앞에 서가지고 똑똑똑 저는 유승현이라고 합니다. 이 집에 들어가도 될까요? 라고 묻고 들어갔을까요? 아니면 엄마 나왔어요 하고 들어갔을까요? 엄마 나왔어요 하고 들어갔어요. 왜요? 그 집은 누구 집이니까? 우리 집이니까. 아빠가 살고 있는 집이지만 그 집은 우리 집인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우리 미역국 보면서 이야기했던 거는 우리는 부모님을 닮아간다. 그리고 부모님의 모습을 따라한다는 거였고요. 두 번째 토마토 이야기에서는 우리는 부모님이 가지고 있는 권리, 부모님이 가지고 있는 그 능력을 우리도 사용한다는 거였어요. 그렇죠? 오늘 성경 보니까 예수님이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의 관계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설명하고 있어요. 왜 그런 일이 생겼을까요? 왜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걸까요?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왜 이야기하는 걸까요? 바로 이 비밀이 숨겨 있었어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옛날 예수님 당시에는요 안식일에 일하는 게 금지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안식일임에도 불구하고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래서 아니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고 했는데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지 말라고 했는데 왜 당신이 뭔데 일을 합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공격하기 시작했어요. 공격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하나님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이다라고 말한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우리가 두 개 생각해 봤었는데 우리는 이 두 가지의 이야기에서 한번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아마 하나님의 모습을 보고 배웠을 거예요. 어떤 모습을 보고 배웠을까요? 오,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 많으신 모습, 하나님의 자비하신 모습, 하나님의 창조의 모습,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운행하시는 모습, 이 모든 것을 보고 배우고 그대로 따라했을 거예요. 두 번째,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치료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죽은 사람을 일으켜 세우는 능력도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최후의 날에, 마지막 날에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권능도 가지고 계세요. 그러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권능도 누리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도 그곳에 계셨고 그 모습을 보셨고 함께 일하셨고,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실 때도 예수님은 똑같이 그 능력을 행하실 것이고, 또 우리 하나님께서 최종의 날에, 최후의 심판의 날에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에도 예수님은 그 자리에 함께 일하신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오늘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게 무엇일까요? 그거는 바로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고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더불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과 함께 수행하신다는 것을 믿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을 함께 수행한다는 사실을 믿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이 시간 기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두 손을 모으고 무릎을 꿇고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도 믿습니다. 이 사실을 온 세상에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아멘.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